이번 게임은 Try to Fall Asleep 데모입니다. 연구소의 끔찍한 재해로 인해 5명의 연구원이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존 해리는 재해에 대한 기억을 잃었고 끔찍한 환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모든 답은 존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줄였어요. 줄였는데, 중요한 게이 게임 설명이 있는데, 이 게임 기본 룰이 오전 4시가 되기 전에 잠들어야 되고, 눈을 감으면 수면 게이지가 오르고, 가득 차야 잠드는데, 환각이나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 게이지가 상승을 하고, 때론 환각이 끔찍한 괴물로 실체화 될수 있으며, 담요 아래에 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게이지가 위험 수준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불을 켜면 스트레스 게이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게이지를 잘 조절해 잠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잠들기 전이고요. 꿈속에서는 존의 불행한 사건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건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악몽으로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게임 설명도 엄청나게 길었는데 일단 요약을 중요한 것만 해봤어요.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첫째 날 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나면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왜? 시작할 때부터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줄어들지? My name is AB. I'm a medical assistant robot. My core function is to give guidance to my patients and provide a supportive presence in case of an emergency, such as a mental breakdown, psychotic disruption. 눈 감고 있을 땐 게이지가 안 보이네요. By your treatment supervisor, Dr. Rick Norberg himself. So, Mr. Herring, I'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successfully recovering from your physical damages. Such a huge blast, and you didn't lose a limb. How about that? Anyway, now that you have healed from your physical damages, we can start to work on your brain damage. Your diagnosis says that you have memory losses as well as a few brain damages that might cause you to, hallucinate. Well, luckily for you, all those damages can be easily cured. Okay, then. 인공지능 AI인가 저거? 요즘 저런 거좀 있는 것 같은데? AI 대화 가능한 거? 이게 눈을 감았을 땐 게이지가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사이버그. 그러니까 그 광고는 보고 해본 적이 없어갖고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게임인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랜 시간 들여야 되면 잘 못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왜 올라? 불 꺼놓으면. 디엘씨 에디션. 나중에 일단 봐봐야겠네요. 불 꺼놔야 되나? 벌써 1시간 흘렀네? 스트레스 줄이고, 불 끄고, 11시.
스트레스 안 좋아하시구나. 누가 나를 좋아하시구나. 저도 좀 그런 걸 찾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일주일에 3일을 방송을 하는데 하루 정도는 뭔가 좀 고정적으로 할 만한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또 한번 해보려고 이제 실험 삼아서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스트랜디드 딥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재밌기는 한데 왜 불이 왜 나왔지? 와 진짜 밤마다 잘때 이렇게 잠안 들면 힘들긴 하겠네요. 오 왜, 왜, 왜. 라이트 안 켜져. 라이트를 어떻게 켜라고. 창문 깨졌구나. 왜 깨진 거지? 저는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전 누우면 자요. 누우면은 늦어도 5분 내로 잠들기 때문에 이 불면증 뭐 잠을 못 잔다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오 뭐야 아 그러세요.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자가지고 저는 잠은 잘 빨리 잘 들고 잘 자는데 오왜왜왜 스트레스 왜 이렇게 확 이유를 알아야 뭘 대처를 할 텐데 그냥 확 올라버리면 불이 켜지질 않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저도 아우씨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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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오르나 보네요, 이거. 됐다. 그게 또 너무 잠이 잘 드니까 문제가 이게 안 자야 될 때도 잠드니까. 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이 없으셨고 이제 끄셨나 이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꿈속인데 이 사람이 겪은 그 잊어버린 사건의 체험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인지 볼수 있겠네. 삐삐인데 이거? 아, 그렇구나. 리바이벌? 리바이벨? 이거 연구소인데. 오케이, 케이트. Just got into the lab. 케이트. So, what now? Good. You should check out the power generator, the one that's near the water tower. It might be the reason for the whole power shortage throughout the facility. Got it. And what about you? I'll be at the main power box. I'll check if there are any fried circuits that need to be repaired. Sounds good. If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generator, I'll try. 아, 좋아하죠. 저는 이제 현대전보다 약간 2차 대전 쪽 좋아해서
현대전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였지? 메달 오브 티어 1인가? 처음 나왔을 때 어우 컴퓨터 미션 하는데도 저게 안 보여가지고 현대전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모던 오페어 또 현대전 아니에요? 현대전? 현대전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윙? 저 페이크 피시볼 빌 클리어 젤로 포워 시뮬레이션 마우스? 플라스틱 피시 주스터 아이러니컬리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아, 이게 누르라는 거구나. 담배 아니야, 이거? 여기는 별게 없네요. 와, 달리기 엄청 빠르네. 에픽 두 군데 많이 봐요. 왜냐면 여기저기 다 올라오니까. 잠겼네. 오오. 플래시라이트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드네요. 이게 뭐야? Looks like Daisy was writing a draft letter. It is. 아, 딱 길다. 요거는 예,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가서 번역해서 자막을 만드니까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이네? 와인. 대체 왜 사고가 난 거지? 평온해 보이는데? 오. 유괴실. 그러게요. 저는 와인을 잘못 먹어가지고. 특히 그, 씁쓸한 맛이 많이 나던데 그것 때문에 잘못 먹어요. 아 맞아요. 복도 이런 거 싫어요. 이게 경비실이구나. 모니터 와 저런 말 본다 이런 거. 방독면? 마스크 가져가자. 아못 들고 가네. 맞아요. 복도, 공포게임 복도가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문이었구나. 아, 난. 오오. 문도 안 닫았는데? Entrance to the greenhouse. Good idea inside it. 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가야죠. 좋은 생각이 아니면 안 가야죠. 다른 데 먼저 가볼게요. 혹시 없으면 절로 가고. 아, 또 다리기 빠르다.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소리가 좀 작은가?
어떤 아 여기가 왔던 데구나. 아 반대로 가고 있었네. 여기에 아 어? 아닌가? 왜 똑같게 느껴 씨. 아, 아니구나. 아. 비상전화구나. 현미경. 237? 레드 퍼플. TS-237.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여자 엑시트네? CCTV. 아, 꿈속이니까 기억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건가? 커피, 와.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오. 바깥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게 많네요, 여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let's keep this place secret. 여기도 엑시트. 이제 무슨 사건이 났길래 여기도 바깥이네. 아 여기 아까 거긴데? 어, 아 연결돼 있구나. 아 아예 둘러쳐진 건물이구나. 여기는 복도만. 오. 아, 이제 2층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네 다녀오세요. 가면 아 2층 아 여기는 무슨 서류 보관실인가. 아 잠긴 거 열렸고. 아 이 게임 되게 친절하네요. 이렇게 열리는 문은 이 조준자가 동그랗고 이게 안 되는 건 느낌표나 이제 정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느낌표로 나오는데 문 같은 경우는 저 I 마크가 나오면 문이 안 열려요. 네, 이건 문이 안 열립니다. 아 좋다. 안 열어봐도 되잖아요 이제. 어? 아 여기 저기구나. 얘기할 수 있는 곳이구나. 오. 플래시라이트. 데몬데 꽤나 뭐라죠? 또 플레이 타임을 많이 주네요. 신기한 게. 오늘 방송하는 게 딱 기본 제 기본 딱 컨디션인데 주중에는 이게 좀 무너지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더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좀 이 정도로 계속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제 다음. 오! 와! 와, 깜짝이야. 쟤 뭐지, 쟤는? 사이보그인가? 오, 깜짝 놀랐네. 오. 그러게요. 쟤 왜 저렇게 빠르죠? 몸에 약간 기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잠겨있네?
와. 풍경 좋네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아니, 그냥 쉬면 좋겠네요. 이렇게 풍경은. 이쪽은 별론데. 회의실. 카메라도 있네? 하이테크 VHS 비디오. 와, VHS. 왜? 아, 이거보다 못 봤네? 걔는 뭐지? 왜 자꾸 나타나지? 희한하네. 오오! 아니, 저 뭐야? 아까 잠들 때도 한번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놀랐어요, 저도. 왜 곳곳에 가스 마스크가 있지? 맞지? 가스. 가스 나오는데 왜안 쓰지? 지금 한세 번째 등장인 것 같은데, 달려오는 게세 번째인 것 같아요. 아까도 한번 나왔고. 쟤는 왜 나오는 거지? 이유가 뭐지? 여기 안 가, 아니, 같은 데인데? 나가야 되나? 왜? 오케이, 아, 이거 뭐, 찾는 건가 본데요? 게임. 여기도? 아, 여긴 아무것도 없구나. 골든스푼. 아, 1996. 아, 96년. 아, 이게 무슨 다 단서 같은데. 가스가 새는 것 같은데, 이거? 둥둥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 잘못 들었나? 아, 뭐지 이거? 오오오! 아니 이게 뭐 자꾸 달려와. 아, 참. 아, 열려있다. 스태미나가 없구나. 아, 되게 좋네요. 스태미나 있는 거좀 답답한데.
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면 건물 다 봤는데 이거 아 씨 못 올라가는구나. 에이 여기는 아 여기도 못 가네. 조금 아쉽네. 점프가 점프 너무 짧게 너무 낮은 것 같아 점프가. 도구 아무것도 없네. 밖에든 뭐 할 게 없나 봐요. 조부가 수 있나 꼭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한 게 이 아 네 그쵸 참나무 특템이죠. 아 이건 입구가 저 반대편 차 철창 저쪽이 입구인가 보네요. 들어가는 아니네. 아 여기 내가 있던 건물이구나. 아 돌아왔구나. 아... 그럼 저쪽으로 가도 없네. 컨테이너 달려왔나봐요. 제... 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아씨 소리가 갑자기. 그게 뭔데? 오씨. 나도 빠르네. 뭐지? 응? 무슨 퓨즈인 줄 알고 눌렀더니 약인가? 어이 깜짝 놀랐네 그냥. 아, 아 왜 실체화 한다는 게 저거. 아니 이거 꿈 가기 전인데 실체화는. 퓨즈 저 뭐라 그러더라? 비가 아니고
그런 게 있죠? 실험용 쓰는 거. 아이는 어쩌고. 응? 퓨즈가 어디에 있을까? 어수선하시네요. 어차피 이거 데모라서 이거는 3시까지 하고 뭐 결판 안 나면 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혼자 녹화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퓨즈 어쩔 수 없죠 뭐. 아, 제 것도 어? 로즈 어? 어? 아 닫는 거? 아 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어, 저, 잠깐만요. 자, 정신이 여기다. 있나? 여기만 열리는데? 아씨. 어. 어. 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고정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저 아이템이 이동하는 중에 어딘가에 랜덤으로 나오나 보네요. 어딘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아, 그 일단 이거는 데모니까 진행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확히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 다음에 제가 하든가.